자, 1번, 지금부터는 귀족들의 사치를 금지한 임금, 흥덕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덕왕은요, 신라의 42번째 임금이 되겠습니다. 41대 헌덕왕의 동생이죠. 자, 헌덕왕이 조카였던 애장왕을 죽이고 왕이 될때 이를 도왔던 인물이 바로 흥덕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렵에는 가히 신라 귀족들의 사치향락 생활이 절정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각종 기록이 남아 있는 걸 조금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당시 이제 귀족들의 식사에 보통 이제 50여 가지 반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좀 예외적인 경우겠지만, 진짜 대귀족들은 집집마다 보유하고 있는 간호, 노비가 3,000명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뿐만 아니라 뭐 장신구,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걸 이제 금으로 한건 당연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쓰는 식기, 그릇이나 뭐 수레, 여기도 이제 금칠을 해서 금장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페르시아산 양탄자, 그다음 이제 아라비아산 향료, 에메랄드, 뭐 이루 셀수 없을 정도로 사치 향락 생활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이제 신라 귀족들이 이렇게 쓴 이런 물품들은 신라산, 이 신라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산, 당시 이제 당나라에서 생산되는 아주 진귀한 물품, 당나라 비단이나 뭐 이런 아주 진귀한 물품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서역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나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오늘날의 서아시아 중동 지방이죠. 이쪽 지방을 통치하는 개념이 바로 서역이에요. 자, 이 서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에바나르드나 향료나 뭐 양탄자나 이거 다 사실 서역산 어떤 진귀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수입하는 국제적인 무역항이 바로 어디였냐? 경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울산항이었습니다. 이 울산항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내왕을 해서 신라 귀족들이 소비하는 이런 진귀한 물품을 사고팔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신라 귀족들의 어떤 사치향락 생활의 어떤 상징 같은 곳이 한세 개쯤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월지라고 하죠, 월지. 이 월지를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해 놓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경주에 가면 볼수 있는 그 안압지입니다. 아마도 이제 신라 귀족들이 파티를 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포석정 보이죠, 포석정. 이 포석정도 바로 이제 신라 귀족들의 사치 향락 생활의 어떤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 안압지에서 발견된 이 주령구라고 있습니다. 주령구. 이 주령구가 이제 나무로 된 정십사면체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한면한 면마다 이제 벌칙 조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던져서 그 이제 곡에 나오면 그 벌칙을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이 귀족들이 오락 유흥을 즐겼던 거죠. 자, 이게 근데 이 흥덕왕 때는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흥덕왕이 사치를 금지하는 교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골품에 따라서 의복이나 장신구를 왕명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잘 통하진 않았을 겁니다. 뭐 당시 이제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이렇게 사치를 금지하는 조서, 왕명을 내렸다고 해서 실천됐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뭡니까? 그만큼 귀족들의 어떤 화려한 생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라 귀족들의 그 화려한 생활을 잘 보여주는 흥덕왕 시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